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컴팩트 시클리드가 들어오고 환경 변화가 생겼는데요. 우리 귀요미들이 수초를 다 뽑았습니다. 집을 만들려고 뽑아놓은 것 같아요. 수컷 컴팩트 시클리드 작품입니다. 어항 절반이 사라졌죠. 코코넛 집 주변이 사막이 되었습니다. 남아있는 수초 중간에도 집을 만들었네요. 이건 다른 컴팩트 시클리드가 만들어 놓았어요. 이러다 보니 수초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. 10cm에서 15cm 수초 벽이 생겼어요. 바닥이 안 보여요. 천촉은 뽑아 놓은 것 같네요. 밥 줄 때 구멍을 파서 줘야 해요. 뾰로롱. 물고기들아, 밥 먹자. 물고기들이 몰려오네요. 밥 주는 줄 알고 있나봐요. 밥 주냐? 맘마 먹자. 얼음 낚시하는 것 같아요. 엄청 잘 먹네요. 너무 귀엽네요. 밑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.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몰려오는 것 같아요. 생물이 새롭게 오면 환경 변화가 생기는데요. 이번 컴팩트 시클리드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네요. 열대어들이 수초 밑을 좋아하니 수초도 그냥 냅뒀어요. 수초가 죽지 않더군요. 우리 컴팩트 부부는 밥을 안 먹네요. 수컷이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네요. 이 영역을 지키는 것 같아요. 뭔가 심상치 않네요. 가까이 가보니 방금 태어난 꼬물이가 있더군요. 엄마 물고기가 빠져나온 치어를 다시 집으로 옮기고 있어요. 어머나, 꼬물이가 엄청 많이 태어났네요.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. 우왕, 대박! 꼬물이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. 카메라를 경계하네요. 100마리는 되어 보이네요. 엄마 물고기는 아가들을 돌보고 아빠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이 못 오게 하죠.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. 어이, 아저씨,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? 절로 안 가나? 이건 뭐야? 어머머머머, 이거 봐, 이거 뭐 하는 거야?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네. 여보 여보, 이거 이상한 게 있어. 이 녀석 뭔가 수상해. 어이, 절로 안 가. 우리 새끼들 위협하는 거야.
좋은 문화 할 때 저러 가는 게 좋을걸. 나 무서운 컴빅트 시클리드야. 앙! 앙! 아직도 화가 나 있네요. 물리면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뷰는 거의 아쿠아리움이네요. 우리 치어는 2일 후에 옮겨주려고 합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